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네. 원자재 가격이 낮을 때 미리 비축해드길 잘했어. 역시 조달청이야. 박종원님, 오늘 미팅 있으시죠? 이제 업무 잘 적응하셨나요? 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선배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괜찮습니다! 역시 목소리 우렁차시네! 뉴스 보니까 원자재 가격 막 급등하고 그러던데? 하지만 우리 조달청에서 대형, 소형 원자재 비축기지들을 잘 구축해 필요한 곳에 필요할 때 잘 조달하고 있으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야... 공부를 많이 하셨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원자재 비축과가 하는 중요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쉬운 질문인데요? 해외 의존도가 높은 물자, 국민 생활 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물자, 물가 안정과 수급 조절을 위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물자 등의 원자재를 비축합니다. 원자재를 비축, 관리, 총괄하여 원자재 위기 상황에서 우리 산업과 지역을 보호합니다. 또한 물류계약 관리, 해외시장 조사와 분석 등 말하자면 정화 관련된 모든 일을 다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야... 이거 엄청난 발전인데요? 아 근데 오늘 중요 원자재 비축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곽주무관님이 미팅을 주도한다고 들었는데 구리 입찰에 관한 계약권 말씀이시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리지 않게 알자 딱발쌤. 원자재는 구리지만 미팅은 구리지 않게 이 말씀이시죠? 저만 믿으세요 선배님. 원자재 공급 문제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까지 조달하는 조달청.